그리고 꼬치님들 아시죠? 아, 꼬치님들 타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너무 더워요. 처음 타프 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랜만에 타프 치시려면 어떻게 또 쳐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타프 치실 때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나가자라고 해서 슈파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캠핑은 뭘 해도 더워요. 여름철에는 보통 계곡을 찾고 그늘이 많은 곳을 찾게 됩니다. 환경적인 부분 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타프예요. 집으로 본다면은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타프인데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나뭇잎이라든지 벌레들을 막아줄 수 있고요. 또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게 타프입니다. 꽃재님들 저희 지붕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타프를 두 종류를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타프를 세울 폴대도 갖고 나왔습니다.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프리미엄 타프 라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옥타 타프고요. 사이즈는 4.8x4.8입니다. 근데 무게가 1.65kg예요. 실타프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벼워요. 가벼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하나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구성품으로는 스트링하고 그리고 요 타프 스킨. 거의 렉타급 사이즈인데도 부피는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색상은 카키 색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카헥사라는 제품이고요. 무게는 2.1kg. 얘도 동일하게 가벼워요. 가볍고 구성품은 동일하고요. 색상은 탄 색상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두 모델 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치해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큼 중요한 게 또 폴대인데요. 이 케이스부터 아 튼튼하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하드 케이스로 만들어졌고 폴대 두께감이 제가 지금까지 본 타프 폴대 중에 가장 두꺼운 타프 폴대입니다. 소재는 듀랄루민 6061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알루미늄 폴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타프를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각 형태의 슬라이드 폴이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폴 같은 경우엔 280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서브폴대 같은 경우에는 190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폴대 구성품으로는 메인폴대 2개에 서브폴대 4개가 들어가고요. 닦을 수 있는 이런 천도 들어가고요. 타프에 연결해서 옷도 걸 수 있고 랜턴도 걸 수 있는 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색상은 블랙 색상하고 카키 색상을 갖고 나왔고요. 요걸 이용해서 타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프 치는 영상은 예전에도 여러 번 올려놨어요. 타프 치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타프 치실 때 이것만 꼭 기억하자 해서 첫 번째 방향입니다. 타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타프를 치는 환경에 따라 가능하다면 꼭 방향을 참고하셔서 메인폴대를 남쪽과 북쪽에 맞춰서 타프를 치시면 더 넓은 그늘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남쪽과 북쪽을 맞췄기 때문에 이 상태로 타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팩과 팩의 위치입니다. 메인폴 기준으로 메인팩은 40cm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서브폴 기준으로는 30cm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팩의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프다 보니까 메인폴 기준으로 삼각형 라인을 잘 그려서 널찍하게 박아주시는 게 안전하게 타프를 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타프를 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캠핑장의 환경에 따라 팩의 위치를 짧게 쳐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넓게 치실 수 있다라면은 최대한 팩의 위치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꽃재인들 타프 설치 다 됐습니다. 어떻게 뿔각 좀
살았나요? 워낙 카키색을 좋아하는데 색감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인폴은 270, 서브폴은 170으로 했습니다. 어반사이드에서 나오는 택티컬 라인, 프리미엄 라인, 고급 라인으로 나온 타프예요. 꼬치님들, 네 맞아요. 저도 실타프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했고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끌렸습니다. 실타프라는 걸 처음 딱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볍다, 기능적으로는 좀 약하다, 백패킹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실타프를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무게보다는 기능성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왔었어요. 저는 가족 캠퍼고 오토 캠퍼예요.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다 보니까 자외선을 잘 막아줄 수 있는 블랙 코팅이 확실한 그런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 경우에 가장 믿음이 갔던 게 자외선 차단이 99.9%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정도면 저희 가족도 실타프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아 실타프로 갈아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건 원단인 것 같아요. 이 원단 자체가 나일론 40D 원단을 사용해요. 보통 나일론 원단 같은 경우는 립스타 원단의 사각형 구조의 원단을 사용하는데, 얘는 그래핀 실드라는 원단을 사용했어요. 육각형 구조로 나와서 인장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다 당기든 훨씬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단을 사용했고, 내수압도 만밀이에요. 만밀이 폭우가 매일같이 쏟아져도 물이 새지 않을 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제품이고요. 전체 다 국내 제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감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꼬치인데, 저는 실타프라 혹시 약하거나 오래 쓰면 좀 말리는 현상이라든지 사용하다 보면 찢어지는 현상, AS 부분이 조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반사이드 쪽에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AS 접수율이 0.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요 스트링 하나씩 연결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링 자체를 미리 좀 여기다가 달아놔줬으면 일반 캠퍼분들이 설치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설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요 옥타도 옥타인데 제일 궁금했던 데카 헥사, 이 제품이 제일 궁금했어요. 설치해보고 이 제품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 체인을 걸 수 있는 고리가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이제 랜턴이나 이런 거 거시려고 할 때 여기다 데이지 체인 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혹시나 스트링이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스트링 빠지지 말라고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번개 쳤을 때도 위험하지 않게끔 고무로 한 번 더 마감을 해준 이런 디테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꼬치님들, 데카 헥사도 설치가 끝났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옥타타프랑 이 제품은 스펙은 동일합니다. 디자인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아 이제 이걸 갖고 내가 캠핑장에 간다? 라면은 인싸 아빠 되는 느낌? 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스트링이 좀 많아서 아이들이 좀 걸려 넘어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야광 스토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밤에는 여기 스트링이 있다 라고 또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고요. 서브폴 때 4개를 이용해서 렉타 방식으로 타프를 쳤습니다. 그늘량이 좀 더 필요할 때는 지금 같은 렉타 방식이 좀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바람이나 비가 온다 라면 이 안쪽으로 비가 다 들이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폴대를 빼셔서 최대한 각도를 낮춰서 이런 방식으로 타프를 친다면은 안쪽으로 들이치는 비들을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 그날 날씨에 따라 타프 치는 방식을 조금씩 변형해서 치시면은 좀 더 안전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짐과의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 아이들 걱정, 와이프 걱정, 내 피부 걱정, 자외선 때문에 걱정해서 실타프를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대처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타프를 다 쳐봤는데요, 옥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소모를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옥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과 감성을 모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카 헥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스티링이 좀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설치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큰 차이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데카 헥사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제품, 성능, 디자인 모두 사실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고 꽃지님들께 충분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실타프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일반 타프에 비해서 조금 가격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반사이드 쪽에 딱 며칠만이라도 할인을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심 끝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할인을 했던 적이 없다고 해요. 앞으로도 당장은 할인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5일 동안만 꽃지기님들께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게끔 어반사이드에서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내가 어떤 타프를 사용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나 내가 타프를 좀 갈아타고 싶은데 또 좋은 제품 없을까?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꽃지기님들 아시죠? 쉿! 오늘 제가 사용해본 이 두 가지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제품 이름을 적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이 제품을 랜덤 추첨으로 새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준비 잘해서 여름 캠핑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붙자! 할 수 있다!